나는 뭐, 저, 뭐, 어떻게, 무슨, 저, 그 현식 씨의 모든 거를, 마지막 날까지 거의 이렇게 팔로우를 했는데, 아, 그때부터. 네, 예. 진짜 가깝게 지냈고, 그래서, 조금 이 자리에 있는 게, 전 마음도 좀, 좀 아프다고 하고, 그립기도 하고. 지금 저 스튜디오에 보면 저 사진이요. 네. 보면 저 맨발에 저렇게 아. 다 떨어진 청바지에 저렇게 하고 있는 게저 오집인가요? 마지막, 예. 저랑 아. 작업한. 예. 예. 저 사진은 어떻게 나오게 된 겁니까? 어느 날 저한테 이제 찾아왔어요. 그랬더니, 형,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서 내가 원하는 사진을 좀 찍어줘라. 어허. 그래서 조금 느낌이 좀 달랐었어요. 그전에는 이제 왜 싸우는 거니? 이제 예. 나는 내 식으로 한다. 그치? 자기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못했는데 그때는 좀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본인은 아까 이나 씨도 얘기한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거를 감지하지 못한 저의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아파지는데 그러자 그래서 이제 둘이 부산에 갔습니다. 예. 해운대 바닷가를 찍으면서 또 마침 비가 많이 왔어요. 그래서 그 저희가 바닷가네요, 그러면? 네, 그저뭐 바로 해운대 옆에 있는 그 이제 촬영 그옷 갈아입고 뭐 준비하는 사이에 그 이제 아주 낡은 청바지를 이제 입고 하는 갈아 입고 이렇게 있는 동안에 제가 한 장, 딱한 장을 찍은 게 원하시는 곳에 가서 그냥 바다랑 상관없는 샷을 딱. 약간은 그렇죠. 그렇지만 이제 그, 이 모든 거는 현식 씨의 생각이었고 저는 이제 처음으로 나의 생각을 조금 접고 그래, 너가 원하는 거를 해주마. 내가 그대로 따라서 찍어주겠다. 그렇게 해서. 그래도 두 분이 보면은 만났다 하면 싸우셨다는데 그렇게 10여 년간 계속 유지하는 거 보면 서로가 서로 간의 매력은 상당히 그럼요. 느끼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. 믿음이랑. 매력까지는 모르겠고요. 저는 현식 씨가, 현식이가 예. 귀찮았어요. 어머. 아, 그러셨어요?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앵기는 스타일. 그것도 있고. 예. 앵길 때는 이제 술을 조금 이제 마시면 앵기는 어. 스타일이고, 평상시에는 제 옆에서 소리만 질러요. 그러니까 그 가사도 아니고, 그냥 으악 하는 소리 있잖아요. 꽉 이게, 그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2시간을 들어주면은요. 2시간에 그런 약간의 이제 그게 이제 한 번이면 괜찮은데, 소리가. 네. 뭐 일주일에 5번 만날 때가 있거든요. 그한 2시간을 이제 저는 그거를 견뎌내야 돼요. 그래서 야, 그만 좀 질러라. 나 지금 괴롭다. 아니래, 형, 제가 여기서 해야 된대. 아, 그 노래 연습하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그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하루 이틀이나 뭐 1, 2년이 아니고 몇 년을 아유, 뭐 득음 과정을 계속 함께 약간 하시네. 저는 노래를 한 곡도 못 들었어요. 아, 오히려 노래를 노래는 안 해요. 또제 옆에서는 예. 목 단련만 그거 아니, 소리만 질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 야, 이것도 이렇게 야, 너도 참 대단하다. 어떻게 좀 뭐 한두 곡이나 좀 불러가면서 그렇죠. 듣기라도 좀 좋게. 내좀 마음도 좀 이렇게 좀 예. 좀 약간 좀 이렇게 흘 이게 이해할 수 있게. 없어요. 그냥 앉으면은 형 써. 그럼 나 할게.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제 주변에 딱한분 계세요. 누구? 태원 형님이 그렇게 하세요. 아, 김태원 씨. 태원 형님이 태원 씨. 갑자기 소리를 막 아, 김태원 씨는 목을 풀 만큼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. 그냥 목 풀다가 지치세요. 나는 개인적으로 전인권 씨가 요란하게 하는 거는 옆에 못 있겠더라고요. 비슷해요. 네. 근데 충분히 그 마음 이해하는데. 뭐 인권 씨랑 뭐 그 타클라마칸 사막까지 이제 촬영하러 다녔는데. 마찬가지입니다. 비슷비슷한데. 네, 저도 아주 괴로워서. 그래도, 인건 씨는 노래를 해요. 아, 노래를 해서. 노래를 하면서. 조금 달라요. 근데 현식 씨는
노래를 안 해서. 그러면은 그래도 이제 수많은 명곡들을 남기셨잖아요. 그 중에서 형 입장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우리 현식의 이런 노래가 좋더라. 애창곡.